발빠른 투자 정보, 손쉬운 주식 투자,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.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. 오늘은 금빛 수익을 써라 허인남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현재 시장 약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양시장이 오전 반등폭을 모두 반납하고 좀 약보합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상대적으로 현대차, 기아 등 좀 자동차 대표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유럽 시장에서의 좀 판매량 급증 소식이 있었는데요.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, 기아의 그 지난달 유럽 시장 합산 판매량이 약 78,5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20% 증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.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유럽 시장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됨에 따른 좀 기저효과 영향도 받았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 수준에서 좀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전 들어왔던 그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 전환하면서 반등 수준에서 좀 국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.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? 네, 5월 국내 증시가 단기 조정 국면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외국인 한 달 동안 계속 좀 순매도를 거의 2, 3일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기록하고 있고 특히 11일부터 20일까지는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같은 기간 좀 8조 가까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기준 3,100선, 그리고 코스닥 기준 960선의 지지력은 확고하나 이 라인에서 좀 외국인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눌림목을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허인남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.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.